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과장 김여정입니다. 언어치료학과는 우리 고신대학교의 제일 막내 학과이거든요. 2018학년도에 처음으로 개설이 돼서 지금 2020학년 3학년까지 있습니다. 네,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짠! 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일단 기초학문 중에서 언어학, 그리고 해부학, 그리고 심리학, 요 세 가지가 기본이 되어서 배우는 응용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4차 산업시대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어치료는 그렇게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의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치료는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검사해야 되고 또 다르게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언어치료는 직업으로서 미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영역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보건 의료 계통,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병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이때 병원으로 취업할 때도 좀 다양합니다. 병원의 과가 이비인후과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의학과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소아정신과 쪽, 또 소아발달 쪽, 이런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이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계열로도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나 또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도 언어치료사가 필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복지 분야. 우리 복지라고 하면 뭐 복지관도 있겠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언어치료 인력을 필수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의료계통, 교육계통, 복지계통. 이렇게 뭐 취업을 할 수 있으니 참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고신대학교와 함께 준비하는 미래 신앙심 가득한 대학생활로 대한민국 최고의 언어치료사를 양성하는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부학 대단한 박윤지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한창 공사 중인 언어치료학과 실습실인데요. 저랑 미리 함께 실습실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이 공간은 이제 TV가 있고 각가지 이제 언어치료 도구가 올 곳인데요. TV로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 피드백과 부족한 점을 알려주시는 공간입니다. 실험실은 5개가 있고요. 이 5개 방이 모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한 방만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실습실을 하는데요. 실습실에서 아동을 평가하거나 치료하는 곳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책상에서 아동과 함께 평가하고 치료를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보이진 않지만 장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노장에다가 아동을 치료할 장난감이나 도구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기 보시면 CCTV가 있는데요. 저 CCTV는 저희가 치료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까 보신 방에서 교수님과 함께 피드백을 하는 회의하는 용도로 영상을 사용하거나 저희 후배님들한테 실습, 관찰 실습 영상을 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CCTV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실습실이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미완성인데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학과에 오셔서 저희 학교 실습실을 오시게 된다면 어느 학교의 실습실보다도 완벽한 아주 멋진 실습실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거니까 꼭 여러분들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에서 만나요!